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반도체 입사를 할때 시험을 치는 등급시험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영상 내용에 용접을 하는 테크닉적인 부분보다는 시험이다 보니 시험에 뭐 임하는 자세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보는 게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규격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편 길이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가 한 300mm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고, 300mm가 되게 되면 시편 하나의 당연히 길이는 한 150mm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시편 같은 경우 이제 갭 같은 경우 3.5mm에서 한 4mm 정도, 뭐 좁게는 3mm 정도도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시편 이 등급 시험에 이 전체 시험편 이 지그의 규격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시편과 시험편과 일반 장애물의 이 간의 간격은 실제로 지금 위에서 보면 이 파이프가 있지만 한 100mm 정도. 100mm 정도 이렇게 띄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편 이 파이프와 지면과의 높이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 지그 높이를 보시면 이렇게 한 300mm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실 때 이게 시험장에 가시면 뭐 우리가 그리기나 풀치기나 이런 용접을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위빙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위빙을 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위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용접을 배울 때 위빙이라는 거는 이렇게 용접을 할 때 토치의 변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토치의 변형이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만 위빙을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토치를 운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용접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위빙을 하면서 좀 수월하게 용접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한번 용접을 하면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는데 이 장애물에서 걸리는 부분, 이 부분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용접하는 영상을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상 조금만 당겨주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서 올라왔을 때 걸립니다. 걸렸을 때 밑에서 누웠을 때 용접하는 부분은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용접을 하실 때 지금 위빙을 하게 되면 홀더를 당긴 상태에서 하나 둘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올라오게 됐을 때 용접을 계속 나중에 하다 보면 위에서 여기까지만 올라왔을 때는 실제로 여기 지금 들어갔을 때 부분에서 위빙으로 하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서 부분에서 최대한 많이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토치를 조금 목을 숙여 주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조금 숙인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면 위빙을 할 때도 자 조금만 숙인 상태에서 자 위빙을 할 때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가지죠? 많이 가진 상태에서 여기 잡았을 때 위에서 위빙을 받아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 외에는 지금 위빙을 했을 때 전혀 불편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빙을 하시고 등급시험을 치시는데 연습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영상을 이제 제가 직접 용접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올라오실 때 최대한 많이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 제자가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토치를 최대한 많이 올려주고 토치 각도를 조금 꺾어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토치 목 약간 꺾어줬어요? 머리 위로 조금 넘기고, 오케이. 자, 홀다. 시험이다 보니까 홀다를 미리 약간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배 안에 최대한 붙이고 머리를 최대한 앞으로 넘겨서 봐야 돼요. 불편한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연습만 하면. 자, 그 다음에 토치를 목을 살짝 꺾어주고. 너무 많이 꺾으면 안 돼요. 자, 연습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손목을 한번 돌려봐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위빙을 천천히 위빙한다고 생각하고. 자, 최대한 많이, 억지로 많이 올라가지지 않는, 편하게 그래도 조금 많이 올라가지는 상태까지 올라가주는 게 어딘지 확인해보고. 자, 그거 한번 찍어봐요. 손으로 찍고 확인해봐요. 반대편은 팔러가 빼가지고 확인해보고. 위빙이 충분히 되는 공간인지 되는 정도인지. 자, 되겠습니까? 자, 안 되겠으면 토치를 조금 더 꺾어야 돼. 아주 약간만 더 꺾어서. 자, 한번 그런데 밑에서 그렇게 확인해봐. 자, 처음이니까 천천히. 위빙할 때 그렇게 빨리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확인해보고, 찍어서 확인해보고, 대략적인 위치. 그럼 토치가 지금 어느 정도 꺾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치 목도 한번 확인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토치 줄이 이게 너무 많이 꼬여있거나 바닥에 닿아있거나 하면 땡겨서 잘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유있게 땡겨놓고 팔목에 감든 아니면 들고 때우든 여유를 확인한 뒤에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고. 와이어도 자신이 없으면, 자, 미리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와이어를 미리 한번 교체를 해주는 게 좋겠죠. 지금 어중간하게 모질하면 시험장에서 맞죠? 다시 한번 끊어야 되니까 와이어를 교체를 한번 해주시고. 그렇죠. 자,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밑에서 몸을 최대한 배관에 붙여요.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실제로 배관이 잘려 있으면 몸을 안쪽으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현장용으로 지금 연습을 한다고 치고 최대한 밀착시켜서 붙이고. 자,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했던 대로 조금 더 올라가 줘야 되죠, 아까. 억지로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정도는 안 됩니다. 여유를 두고, 와이어 꽂아놓고, 손 빼고, 그렇죠. 토치 여유 확인하고, 당겨가지고, 저기 파이프 위 올라가서. 자세를 그게 불편하면 완전히 밀착시켜 다리 빼도 돼요. 빼서 확인해봐요. 네, 확인해서 최대한 가까이서 팔목 여유 보고 토치를 약간 위로 들어서 시작해야 돼요. 자, 되겠습니까? 됩니까? 오케이. 그럼 확인해가지고 와이어도 안정적이라 하면 태그에 기대는 게 더 좋죠. 그렇죠. 오케이.
머리를 옆으로 조금 넘기면서 또 시야를 좀 더 확인을 하고 하고. 위빙 여유 있죠? 각도 그렇죠. 위빙으로 하는 것도 사실 전혀 어려운 자세가 아닙니다. 양쪽에 이 장애물과의 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 오케이. 자, 확인하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백 표면이죠. 제가 떼온 부위고. 나쁘지 않습니다. 어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위복이 구간. 네. 밑에 내려주시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